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2. 두 번째 시간으로 깁슨 레스폴 그리고 SG를 사용을 해서 오렌지 락커 15 테러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싱글 픽업의 향연이었다면 이번 시간은 험버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이 팬더. 이번 시간이 깁슨. 그렇죠.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크랭크업 되기 전 클린 사운드, 앰프 게인 사운드, 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한 사운드와 크랭크업 된 상태의 클린, 앰프 게인, 드라이브 페달 사운드를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이 크랭크업 사운드의 이 지글지글한 사운드 자체를 어떤 분들은 뭐야 너무 지저분해 라고 평가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정말 속 시원하다 뜨겁다 그렇죠.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 특집을 찍는 이유는 진공관 앰프는 무조건 다 꺾어서 써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로만 들었던 크랭크업 사운드를 좀 더 편하게 접해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특집이니까요. 자신에 맞는 사운드를 찾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팬더를 연주했던 지난 시간보다 이번 시간이 뭐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좀 더 후끈하고 이 크랭크업된 사운드와 더 잘 어울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크랭크업 사운드의 대표적인 그 느낌들이 있죠. 아까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피터 타운센트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영국 락 음악을 네. 빼놓을 수가 없겠어요. 근데 이제 팬더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미 핸드릭스를 떠올리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나머지 사실 그 예전에 영국 음악이 이제 그 락신 그리고 그 야드버즈 3인방이 네. 시작됐을 때는 거의 다 깁슨을 사용했었거든요. 대부분도 뭐 제프 벡도 예전에는 레스폴을 썼었고요. 네. 심지어 에릭 클립턴도 예전에는 맞습니다. 레스폴을 사용했었고. 뭐 상징이죠. 뭐 지미 페이지의 사운드라던가 이런 걸 들어보시면은 피트 타운센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당시 때 레스포를 사용했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크랭크업 사운드가 되는 곳에서는 항상 레스포이 있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상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느낌이. 왜냐하면 스트라토캐스는 이제 뭔가 퍼즈를 좀 더 상징시키고요. 연상시키고. 예, 연상시키고. 레스포은 진짜 앰프가 그냥 불타도. 그렇죠. 치는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실제로 이미지를 떠나서도 그렇게 앨범이 녹음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저 역시도 치면서 그렇네, 내가 예전에 들었던 앨범 소리가 이거였네. 네. 뭔가 이제 지식이 없을 때는 예전에는 왜 이렇게 드라이브 소리가 이렇게 약해,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많은 지금처럼 좋은 페달들이 개발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그 당시 때 최고의 시끄러운 사운드였거든요. 그때 음악들이. 그러니까 그런 또 거기서 느껴지는 역사적인 또 어떤 사운드를 또 저희가 재현할 수 있는 거에 뭔가 초점을 맞추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런 접근, 이런 테스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댓글들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기타 와 자신이 원하는 앰프를 테스트를 해보실 수 없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컨텐츠 많은 참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